관종민 소장님은 오늘 땡땡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땡땡 뭘까요? 뒤에 힌트가 좀 나와 있지만 반 소장님이 공개해 주시죠. 네, 엔터고요. 엔터. 이 엔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적 관점으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전일 리포트에서도 해외 팬덤에 따른 규모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덤 활동 취미로 즐기는 라이트펜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이트펜의 증가를 통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많이 좀 흐름들이 좋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좀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올해 1월부터 그 엔터에 대해서 리포트 현황을 좀 계속 살펴보니까 네. 엔터가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순차적으로 양과 음이 반대 그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리포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신인 아이돌 데뷔뿐만이 아니라 컴백적인 요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데 역시나 2분기 때 되면 이제 대학교 축제 등이 축제와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빅포 즉 그 빅포 기업들 중에는 뭐 하이브, SM, 뭐 YG, JYP의 경우가 있는데 SM만 빼고는 나머지로는 저점 매수로서 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다가 쉬어가는 기간이 꽤나 길었는데. 자, 그렇다면 엔터주들 좀 골라보겠습니다. 아까 빅포 중에 SM은 살짝 제외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예, 대표적인 기업인 하이브고요. 이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모멘텀이 있다면 다음 달 25일 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 이달 25일 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신일 걸그룹이 아일릿이 데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는 자회사 하이브 IM이라고 해서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 게임 회사를 통해서 그 별이 되어라 2를 좀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전 예약자 100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하이브 쪽에 대해서는 이제 엔터 기업적인 그 내용들만 보지 마시고요. 플랫폼 전체적인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게 세븐틴이 군대 간다라는 내용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는 가지만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이 그룹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투어스라는 기업인데요. 투어스라는 아이돌인데 첫 만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청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세븐틴을 언제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점을 봤을 때는 하이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자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엔터 쪽에 모멘텀을 강하게 부착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5만 원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20만 원 아래 때 내려왔을 때 매수, 25만 원대 매도를 하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지금 늘렸을 때 오히려 좀 담으면서 박스권 수익을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군 문제 이야기 있지만 뭐 BTS도 군대 가도 돈 잘 버는 하이브인데 그렇죠? 세븐틴이라고 뭐 걱정 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 받고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다른 엔터사 어떤 거 보십니까? 예, 그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목할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블랙핑크가 있긴 한데 단체 활동만 가능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몬스터가 아직까지 좀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단체 활동 시기 예측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때 정도에 좀 단체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분기 때는 일단 실적은 기대하지 말자. 그렇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빠질 만한 요소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때였습니다. 그 양현석 CP가 2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때 평균 단가가 43,300원이었고 장내 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1월 때 그때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두 달간은 별다른 이슈가 없고 심지어 저점이라는 심리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양현석 CP가 최근에 자사주 취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매수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성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올해 그 2분기 때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양현석 CP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 가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2분기 기대 선반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매수 관점은 유효한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대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되면은 또 매도를 하시고 2분기 때 실적 때 흐름들까지 체크를 하고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모멘텀들도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터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 드렸죠. 팀장님은 어떤 엔터주 보십니까? 네, 저는 JYP 엔터 보도록 JYP.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SM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엄청난 뉴스가 나오면서 팬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영향이 엔터 관련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추이들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장성과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 있고 안정성이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JYP 엔터는 당연히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있지, 엔믹스 등이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분기 실적은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이 대동소이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준 이유가 어떤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떤 뭐 코로나19나 러우 사태나 이런 홍해 리스크로 약간 그냥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좀 주머니가 좀 얇아진 것이 그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엔터 기업들이 내수 소비도 있겠지만 외부 수출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3분기랑 4분기 넘어올 때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단기 손익이 -5% 먹고 시작한다는 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터 기업들이 연간 실적으로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지만 4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준 것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잊혀졌을 겁니다. JYP 같은 경우 작년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인 여자 아이돌을 통해서 비처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온리라는 퍼포먼스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트와이스가 미국 빌보드 200을 첫 1위를 했기 때문에 2023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를 보더라도 3개월 연속 양봉 나와주는 부분이고 그제랑 어제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랑 2차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2차전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엔터 섹터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YP와 YG, 하이브 세 가지 엔터주들을 살펴봤는데 차트의 흐름이나 모습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좀 저점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엔터주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저희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보겠습니다.